네, 미스터 진단 2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1부 끝나고 잠깐의 시간 여유를 좀 드렸습니다. 충분히 쉬셨죠? 네. 커피도 자, 드시고. 예. 자, 1부 열심히 달려온 만큼 2부는 더 열심히 저희가 달려볼 겁니다. 종목 진단 계속 보내주세요. 네. 아, 계속 말씀드리지만 1부만으로 미스터 진단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네, 종목 그렇죠. 진단을 접수 받는 것도 2부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뭐다 네. 받아놓고서 뭐더 주세요 이런 건 아닙니다. 의뢰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바로 가능합니다. 예,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도 있으면 좋고요. 네. 우리 김용우 전문가, 최인호 전문가, 최인호 최인호 전문가님, 졸리신가요? 예. 많이 힘들어 아, 보이시세요. 예. 자,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시간대입니다. 지금 어머 발사를 해주셨네요. 자, 파이팅을 다시 한번 올려주고 계시는 우리 예. 최인호 전문가시고요. 자, 나오는지 모르셨나 봐요. 파이팅 해주시는 김에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자, 전문가님, 앞서 저희가 뭔가 나 자꾸 나옵니다. 자, 예. 1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시냐 여쭤봤더니 횡보할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그랬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추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우리 지금 제가 코스피 차를 뛰어놨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일단 우리나라도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고 미국도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지금 나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돌아오는 주들이 제일 우리가 제일 민감한 종목들이에요. 우리가 일반 생활적인 종목들. 우리도 다들 아시다시피 종목일 겁니다. 대부분 보면 뭐 맥도날드라든지 무디스, 뭐 비작, 원풀, 뭐 이렇게 제네럴 모터스, 코카콜라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 종목들과 어쩌면 코스피 종목들과 거의 겹치는 생활적인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좀 떠질 거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들이 좀 악화되고 좀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국내 시장도 그다지 그렇게 크게 뭔가 이슈적인 부분이 없을 거라 예상되고요. 예컨대 뭐 2차전지 관련 뭐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관련 종목도 있죠. 제네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또 자동차 대표주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전기차, 2차전지 이쪽 부분 섹터에서는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16 파트라든지 이쪽 부분에서는 조금 하회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녹록지는 않지만 국내 시장이 일단은 미국 증시와 지금 거의 비슷한 시장. 네, 이렇게 최인호 전문가의 다음 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제가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좀더 듣고 싶기도 네, 했는데, 마이크 약간 안 마이크가 좋아서. 조금 잘안 들어가나 네, 봐요. 잠깐 좀 네. 조정하는 동안 저희가 좀 시간을 좀 끌죠.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 열심히 좀 잡아주고 계시고, 자, 지금 조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좀잘 되네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야기 하시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주시죠.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네요. 마이크 이제 좀 들어옵니다. 목소리 되게 좋게 들리네요. 예. 네, 전문가님, 이어주세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좀 해주실까요? 지금 전반적인 장비가 조금 소리가 잘안 들어가나 봅니다. 자, 일단은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좀 횡보를 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최인호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김영호 전문가께도 앞서 오프닝 때 드렸던 질문, 그 그렇죠.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앞서 저 오프닝 때는 이제 전문가께 그랬죠. FOMC 봐야 예. 되는데 이제 시장에 미칠 영향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FOMC는 아까 이제 우리 이건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75BP 인상이 유력하다는 시장의 분석이 대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고용시장 자체의 인력 부족 현상은 지금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금 높은 가운데서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전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100BP까지는 인상이 어렵다라는 분석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이런 고용 지표가 지금 타이트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상방적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공격적인 더 크게 75BP 이상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그 말은 뭐냐면 75BP 쪽으로 지금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 그렇게 크지 않다. 지금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될 대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번에 그 CPI 지수가 발표됐을 때는 좀 너무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의 충격이 컸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악재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예상되는 시장의 결과가 나올 때는 결국에는 증시는 크게 흔들림 없다. 지금 이미 증시에 선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나타나고 나서 파월의 이럴 때는 발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파월이 자 봤지? 우리가 지금 이 1BP 원스텝을 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어나갈 거고 야 좀 있으면 금리 인상이 끝날 거야 이런 기조의 발언들을 한다면 즉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다면 아무래도 증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단기적인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이어질 거고 근데 만약에 발언을 하는데 파월의 이런 자신감이 없는 그런 발언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소위 말하는 그런 밑바탕을 까는 계속해서 추후에 안 좋은 상황들을 계속 말을 하는 그런 어조를 보인다면 주가는 저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결국엔 빠질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 파월의 발언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는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근원 물가지수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지금 결국 그 지표에 따라서 경기 침체 속도가 어느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경기 침체는 이제 바닥을 다졌고 다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다시 상승을 하겠다.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만약에 잡는다면 증시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FOMC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는 플러스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 고용시장이 점차 약화가 되면 될수록 연준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종료 시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쯤에는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고 일단 다음 주에 있는 FOMC 같은 경우에는 저는 회의에 있는 그 파월의 발언을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파월의 발언이 나온 직후 지금 펼쳐져 있는 이 나스닥 선물지수의 향방을 저는 지켜보고 나서 단기적인 반등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의 일봉상에 보시면 지금 제가 그어놓은 이 하방 추세선을 강하게 상단선들 이탈을 하면서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려나 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한번 13,000포인트는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찍고 내려온다는 거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재료는 이미 시장에 다 나왔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저는 이 상단선을 13,000포인트까지 저는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3,000포인트까지 도달할 때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좀 호조세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파월의 발언, 파월의 입에 굉장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지금 뭐 무조건 하반기는 예전처럼 막 우상향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힘든 부분들을 단기 반등이라고 나왔을 때 그냥 계속 수익으로 전환해 갈 수 있을지 예. 이러한 전략들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FOMC 관련해서 예, 들어보겠습니다. 자,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채팅창에도 샤이니즈백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어떤 거요? 자이언트 스텝해도 큰 타격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빅스텝하면 뭐 왠지 호재가 아닐까 가볍다. 이런 말씀 정도로 뭐 우리는 거의 네. 뭐 울트라 스텝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50쯤이야 정도로 네.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자, 네. 시장에 대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 가운데 채팅창에서는 또 하나 갑자기 먹을 거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옥수수에다가 팝콘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참 우리 시청자분은 네. 못된 것 같아요. 아니, 역시 지금 불타는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정말 출출한 시간이거든요. 저는 야, 사실 지금 근데 왜 여기다 얘기해요? 왜? 저는 이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삼계탕 생각이 많이 나요. 아, 그렇군요. 저는 요즘에 나이가 들었나 봐요. 치킨보다 국물 좀 있는 거 따신 거 이런 게 좀 끌리던데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저는 뭐 술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알겠습니다. 이따 저 한잔 하는 걸로 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종목진단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갈까요? 좋습니다. 이번에 가는 종목은요. 우리 김영우 전문가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넥스틴입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저희도 약간 좀 생소해서 뭐 하는데요? 이렇게 봤었는데 네. 반도체 전공종 쪽입니다. 좀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넥스틴이 작지가 않아요. 네. 지금 매수가가 지금
매수가 나와야지 않고 매수를 하고 싶다. 아, 매수 문이군요. 아, 매수하고 싶다. 아하. 근데 이제 63,800원에 오늘도 약간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니, 보니까 최근에 SK하이닉스랑 뭐 계약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SK하이닉스가 아무나랑 네. 손을 잡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어느 정도 괜찮은 회사가 아닐까라는 거를 추측합니다. 차트상 크게 한번 내려왔다가 예. 지금 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는데요. 넥스틴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에 대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 선택하셨네요. 자, 지금 넥스틴 매수문입니다. 사도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넥스틴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넥스틴뿐만 아니라 저는 반도체 중소형주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반도체 업황이 물론 하반기에 전반적으로는 저는 큰 상승폭은 이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이 반도체를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는 이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이 있을 때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저는 반도체주도도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산업의 그 근간이 되는 반도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중소형 주들이든 대형 주들이든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넥스티는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호재도 뉴스가 있어요. 앵커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SK 하이닉스 차이나와 31억 정도 지금 규모의 웨이퍼 점검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매출액 대비해서는 물론 5%에서 6%밖에 되진 않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반도체 밑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넥스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IPO 2년 만에 거의 몸값이 두 배 이상으로 뛰어 오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넥스틴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보면 되겠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6,200억 정도 되고요. 6,200억이 지금 결코 높은 밸류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무상증자도 진행을 하면서 주주 가치의 재고 방향까지 잡는 그런 좀 좋은 흐름을 기업에서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적으로도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매출이익과 영업이익도 살펴보면은 지금 매출액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상회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이번 연도부터 490억, 그리고 내년에는 거의 800억, 그리고 2024년에는 1000억 정도 예상을 하면서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 자체가 미세 공정으로 다 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결함을 판단을 하는 이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해지고 있어서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적으로는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저는 더 크다라고 보는데 반도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더 갈 것인가 아니면은 더 줄어들 것인가 그 부분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안 좋게 보는 쪽은 결국에는 지금 경기 침체 시즌에서 무슨 반도체를 보냐? 아니다. 지금 반도체는 아직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아직 볼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지금 현재 최근에 미국 의회 법안 지원금에 대한 법안이 발표가 있잖아요. 이 법안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여기는 마이너스 쪽이고 여기는 플러스 쪽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0대 50으로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지금 바닥 권에 형성이 된 거 맞고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매출이 크게 나오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즉 창고에 많이 물량이 쌓여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쪽이 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에 대한 그런 법안이 구체화가 더 된다면 그때부터는 추세에 대한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뉴스 플로우를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스틴의 매수 문의를 말씀드렸고 매수 타점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21일평 선이 저는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GS건설이었나요? GS건설도 마찬가지로 이
엔벨로프 21선을 이탈을 할 때 제가 매수를 하라고, 추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넥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6월 23일 그리고 6월 22일에 종가가 여기 엔벨로프 선을 무너뜨렸을 때가 저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를 무너뜨리고 종가를 형성을 한다면 단기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참고하셔서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한 번 더 이탈을 한다, 이탈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한다면 단기적인 반등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이 엔벨로프 21선을 이용한 매수 타점은 이미 나온 관계로 지금부터 보셔야 될 구간은 저는 21일평, 21일평을 지지받는 이 구간에서 저는 매수를 해보셔라. 즉 58,000원부터 매수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매수를 하실 때는 꼭 반드시 비중 조절하셔가지고 추가 매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고려를 하셔서 좀 넥스트인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58,000원에 1차 매수 그리고 45,000원에 2차 매수 잡고 매수를 하시면 저는 적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렌지님께서 지금 넥스틴과 관련된 매수 문의를 주셨는데 딱 58,000원 구간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네. 사보시고 또 너무 한 번에 확 들어가셔가지고 나중에 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전략을 짜기에 네. 좀 힘들 정도의 몸집을 불리지 마시고 예. 조금씩 모아가면서 시장 상황에 동시에 대응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넥스틴까지 매수 문의 진단드렸습니다. 네, 자 여러분 뭐 종목 진단 계속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2부 들어오면서 지금 채팅창 통해서도 종목 진단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고 네. 전화도 좀 뜸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럴 때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진짜 종목 진단 평소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진짜라고 말을 해도 네. 진짜 저희가 이렇게 신뢰도가 없습니까? 이게 정말 의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회일 수 있으니까 이럴 때 노리시고 네. 빨리 전화도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전화하기 조금 껄끄러운데 싶으시지만 종목 진단 받고 나시면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접수 예.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채팅창 보고 뭘 보고 깜짝 놀란 게 너무 웃겨가지고 네. 지금 조금 전에 샤이니즈뱅님께서 기아 같은 종목이 오늘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에 선반영돼서 오늘 흐른 걸까요? 실적 좋다고 하는데 왜 오늘 주가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밑에 윤수장 월천님께서 싼 게 널린 탓이 아닐까요?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 밑에 마그마님께서 누가 그리 많이 쌌어요? 그 칩 싸다의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방송을 진행을 못할 뻔했네요. 우리 유창호 앵커의 그 웃음 포인트는 네. 역시 낯섭니다. 그렇죠. 네. 가끔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너무 낯설기 때문에 싸다의 좀, 언어 유희 예. 네, 그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익숙한 종목 지나 가볼까요? 좋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자 이번에 예. 지금 CS 윈드를 예, 먼저 네. 보자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CS윈드 제가 지금 유튜브 통해서 주식 공부 대박나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근데 이분 되게 비쌀 때 사셨네요. 네. 62,900원에 사셨고 아이고 비중이 한 10% 예. 예.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대응 전략 그리고 목표가 궁금하고 또 10%니까 또 이분은 CS윈드로 추가 매수도 할 그런 의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 CS 윈드 풍력하면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근데 뭐 차트 보면은 그런 기대치라든지 전망에 비해서는 그렇게 최근 흐름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가다 말다 하네요. 그러네요. 그 간신히 또 회복되다가도 또 떨어지고 이거 이런 네. 식이 되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재생에너지 풍력으로는 네.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 종목이 될 텐데요. 어떤 전략으로 그렇죠. 좀 접근해 볼까요? 자, 일단 CS 윈드야, 뭐, 옛날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10배버죠. 일단은 뭐, 1년도 안 돼 13배까지 올랐던 뭐, 에코펀드로 해서 최고의 뭐, 어찌 보면 퍼포먼스를 보였던 종목인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인데, 지금 박스권 장생. 지금 진입에 있는 구간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6만 1000원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매물 때 저항이 제일 많은 지금 노란 박스를 지금 제가 쳐놨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기술적인 분석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 CS윈드를 지금 진입이 10% 되어 있고, 더 한번 진입하고 싶은 또 추가, 일단은 평당가를 내려올 수 있는 생각도 있으시고 한데,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딥니까? 풍력 쪽이. 자, 유럽입니다. 지금 유럽이 오늘 날씨가 몇 도인 줄 아십니까? 35도입니다. 작년에 영국에는 바람이 없어갖고
풍력이 돌지 않았고, 지금은 지금 선, 저 사프리카에서 올라온 열대, 그 열 때문에 지금 유럽이 지금 완전 찜통이다, 찜통. 그 시원한 스위스 제네바도 지금 50도까지 올라, 45도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나온다고 그럽니다. 역대 기록을 도달했다고 그럽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기상 자체가 악화되고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바람을 이용하는 이 타워 플레인을 만드는, 기둥을 만드는 CS 윈드가 과연 아무리 지금 정책적인 분위기, 시장의 분위기, 그 다음에 미 바이든이 또 신재생 뭐 녹색 에너지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할지언정 경제는 그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 꼭 들으십시오. 일단은 무조건 CS윈드는 지금 저점 맞습니다. 저점 맞는데 지금 이 풍력 발전에 관련해서 그럼 CS윈드가 계속 이번에 2분기 때 그렇게 많이 CS 베어링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막 계속 이렇게 주가도 오르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고 문제는 또 결과도 안 좋아요. 자, 일단 재무제표를 한번 봤어요. 지금 이 2분기 지금 실적이 매출이 3,662억이고 영업이익이 174억입니다. 그 말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시장이 안 받쳐줬단 말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에다가 강달러 지금 세에다가 이상이 무슨 기초적인 이 우리 말하는 사회 간접 시설을 갖다가 투자를 하고 하겠습니까? 말은 한다고 그러죠. 말은 한다고 하고 할 거다. 그 기대에 지금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결론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CS윈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미국, 유럽, 호주 시장부터 시작해서 저 유럽에 있는 저 포르투갈부터 시작해 터키까지 지금 이제 많은 곳에 이제 주파를 던지고 이제 계속 이제 수주를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좋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거냐 생각하는 게 지금 제일 포인트입니다. 지금 CS윈드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4만 5천원이 일단은 저점이라 전 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바닥을 칠 때 동그라미를 쳐놨지 않습니까? 이게 저점이에요. 지금 가격도 오늘 종가도 47,500원. 네, 이것도 저가입니다. 지금 저가신 때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진입하고 있는 62,900원대 이 긴박스 구간은 제일 매물대가 많은 저항 구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지점, 오늘 종가 지점과 이 지점이 좀 내려와야 돼요. 그러려면 물을 좀 타셔야 돼요. 10% 정도 이상 물을 좀 타셔가지고 좀 평단가를 내는 상태에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분위기상으로 보면 이렇게 한번 제대로 눌림목 줬다가 변곡점 줘서도 채널 형상으로 이렇게 좀 내려갑니다. 횡보적인 구간도 있었지만 아무튼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채널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으니 지금은 딱 구간이 저점 구간이에요. 저점 구간이니까 진입하셔도 괜찮은데 문제는 실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은 아니다는 점. 지금 신재생에너지, 원전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렇게 첫 들어올 때부터 폴란드 수주부터 해도 고점 대비 지금 30%가 마이너스예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지금 에너지가 너무 가치성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석유가 기본이 되고 원유가 되는데 제가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면 좀 약간 이해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원유 차트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선물 원유 차트요. 자, 지금 이게 서부 텍사스 중진류 지금 차트예요. 지금 95달러, 배럴, 지금 1배럴에 95달러 61센트로 지금 마감했는데, 지금 딱 점도 보면 차트 상황 봤을 때 이게 딱 저점입니다. 뭐 눌림목. 그럼 다시 또 소유가 다시 원유가 다시 또 상승할 겁니다. 왜 상승하냐? 전 세계의 휘발유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휘발유 전체 소비량의 전 세계 소비량의 35%가 미국이 소비합니다. 자, 그리고
7월, 8월 미국 휴가철이에요. 그러면 그 대륙에서 차를 타고 많이 이동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소비량이 뭐 원유가격은 다시 또 들 수 있고 재고분이 또 힘입어서 또 재고에서 재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원유가격이 올라가면 원유가 받쳐줘야 될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풍력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대체 에너지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어느 날에 수주를 했다니 여러 가지 뭐 턴어라운드적인 부분에서 뭔가 좀 메시지가 뭐 나온 종목에서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냥 다시 한번 주가가 땅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점, 지금 제가 마우스 흔드는 지점, 이 지점이 오늘 종가입니다. 박스 부분이 있는 게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진입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이렇게 많은 매물대가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내려오셔가지고 평당가만 조금만 내려오신다면 충분히 수익가를, 수익 구간을 뽑고 나갈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거는 7, 8월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휘발유 소비량이 많다는 점. 그러면 유가가 다시 100달러로 또 상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신재생에 대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방향이 또 잡히거든요. 그러면 다 주가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 주가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많은 뉴스와 뉴스로 나와야지만이 아, 이 회사가 살아있고 시장이 묻혀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 비중을 다시 한번 더 진입하셔서 지금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한 20거래일, 한 40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한번 한두 달 정도 한번 보시면서 지금 진입하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수익권에 좀 빨리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나쁜 자리는 아니고 계속 이슈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더 나오냐 빨리 나오냐 차이네. 안 좋은 거는 이제 실적이 부진했다는 컨센서스 나왔다는 그 자체가 조금 아주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그래도 풍력이 대장주라는 점 그 점이 제일 포커스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평당가 낮추기에 다시 한번 진입 좀 하시도 나쁘지 않다 보기 때문에 좀 10% 더 비중 더 여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풍력의 대장주 CS 윈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10%니까 10% 정도 더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래서 약간 단가를 낮춰서 한두 달 정도의 보유를 통해서 수익권으로 예. 넘어가 보자라는 관점으로 전략을 짜 주셨습니다. CS 윈드였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종목 진단 신청 좀 많이 해 주세요. 네. 자, 2부 들어서 신청의 지금 횟수가 지금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쵸. 이럴 때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웨이팅이 적어요. 예, 네. 바로 됩니다. 자, 예.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저는 바로 다음 종목은요.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그 꽃방원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유튜브에 남겨주셨습니다. 이쯤에서 매수 문의해봅니다 하면서 매수 문의 들어오셨거든요. 좋아요. 100%의 그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자, 만도를 매수 문의 주셨거든요. 어허. 자, 자동차로 자동차 주목을 하고 계시래요. 예. 자, 어찌됐든 자동차 판매량은 당분간 폭증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멋쟁이 형우님, 만도 지금부터 한번 김영우 전문가께 넘겨보도록 하죠. 자, 김영호 전문가님, 만도, 대표적인 뭐 자동차 부품 쪽일 텐데, 이 종목 지금 매수하는 거 괜찮습니까? 네, 만도. 지금 상당히 상승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만도를 제가 설명을 제가 드릴 때, 이 기아에 대해서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기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빠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에 이미 선반영 되었다. 주가가 선반영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시장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날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나오면 빠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점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차라리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날에 하이 밴드 업체들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도의 지금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만도는 사실 이제 부품 업체, 자동차 부품 업체 쪽으로, 보셔도 되는데, 지금 만도의 사업 방향성은, 결국에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출의 비중이 결국에는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흘러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2020,
2025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걸 바라보고 있느냐? 이제 휘발유차, 즉 내연기관차를 2025년부터는 만들지 않겠다라는 목표를 지금 가지고 모두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달리고 있다는 거죠. 내연기관차가 이제 안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만도가 가고 있는 방향성을 살펴보자 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쪽으로 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게 굉장히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내연기관차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 사라져야 될 직종이 바로 공업사라고 해요, 지금. 그 수만 개가 되는 부품들이 있어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없어지다 보니, 이 공업사 분들도 나중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그런 기술을 지금 배우고 있다고들 하세요. 사실, 기존의 내연기관에,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전기차 배터리가 사실 고칠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배터리를 갈거나 아니면 뭐 전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간단하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많이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 배터리 쪽 혹은 자율주행 쪽으로 사업이 비중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반도의 주가는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다. 특히 성장성을 준비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도의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지금 전고점 매물대 구간이 진입을 했죠. 전고점 매물대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뭐 과연 여기를 돌파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저는 한 번의 저항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아나 현대나 지금 실적 발표를 이미 마무리를 해버렸고, 여기서 시장에서 뭔가 서프라이즈적인, 신선한 재료는 아무래도 한 번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도의 주가는 조금, 한 번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매수 구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신 시청자분이 이제, 꽃방호님이셨죠? 네, 꽃방호님, 우리, 100% 이렇게, 소위 몰빵을 하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여기서는 지금 100%의 비중을 실을 구간은 절대 아니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네, 왜냐? 저항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한 번은, 좀 고려를 하셔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분할 매수를 지금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지금 이 만도를 보기 전에 또 현대차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현대차, 전반적인 자동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은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해지고 있고, 특히나 다른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업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수급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가 빠르게 나옴에 따라서 차량에 대한 그런 생산 속도도 높아질 것이고요. 생산 속도 높아질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그때 팔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여기서 적용을 해봐야 될 거는 결국에는 이 소비 침체에 대한 이슈죠. 소비가 침체되면 아무래도 자동차를 살려는 그런 소비 욕구들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코로나 이후로 자동차에 대한 그런 소비 심리가 저는 아직까지 떨어질 때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 보복 소비 심리가 이 소비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누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저는 자동차 판매량 대수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여기다가 지금 플러스해서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 만도에 대한 실적 개선세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아무래도 2분기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저는 하반기에 이 만도가 리바운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바운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도가 하반기 때도 저는 잘 갈 것이다. 확대를 시켜서, 저는 하반기 때 자동차 섹터,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도도,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그마님께서, 바로 이제 채팅에 생산이 는다고 무조건 덕일까요? 라고 하는데, 생산이 는다고 무조건 덕은 아니죠. 생산이 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공급에 대한 수요를 바로 채워줘야 또 이제 실적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생산이 된다고 무조건 덕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캐파가 된다는 거는
수요가 있다는 거고, 수요가 있다는 거는 즉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에 대한 그런 당장의 보복 심리에 대한 수요들, 수요들이 저는 이 펀더멘탈 실적을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저는 전기차 모멘텀이 하반기를 저는 이끌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도 주가 상승세에 더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만도 매수를 하신다면 전 분할로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절대 이렇게 100%로 들어가시는 부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아, 꼬팡운님께서 항상 100%로 가시기 때문에 100% 좀 이번에 자제하세요 라는 말씀이십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꽃방어가 아닌 분들을 들으시라고 하는 네. 얘기 같습니다. 네. 꽃방어 아니면 저래도 100% 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화 왔다고 합니다. 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네, TYM이고요. 아,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네, 2460원에 10%입니다. 그럼 지금 약간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 오늘 많이 떨어졌네요, 이 종목. 오늘 뭐 악재가 네. 있었나요? 네. TYM, 제가 알기로는 트랙터 이쪽으로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지금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7월 1일에 매수했거든요. 아, 한 차례 솟구치고 나서 좀 떨어지고 나서군요. 약간 네네.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종목이 잘 갈 때는 3,800원까지도 장중에 올라갔었던 예. 그런 종목인데 지금 뭐 크게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하락을 해서 제가 너무 불안해서 전화드렸고요. 그리고 제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런지 하락을 계속 할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하락은 충분히 차트 봐서 한 것 같은데 네. 네,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네. 전문가께 진단을 받고 싶으세요? 김영호 전문가님요. 김영호? 아, 사전 접수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최인호 전문가로 받았는데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탈출 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인호 네. 전문가한테 여쭤보는 게 더 맞아요. 궁합이 네네네. 맞아요. 언급 네.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 종목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최인호 전문가께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TYM. 뭐, 그때 이상형 월드컵 때도 몇 번 들었던 또 그런 종목입니다.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전략. 네. 아이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일단은 지금 어려운 구간에 들어오신 거예요. 원래 농업은 6월부터 비수기입니다. 원래 농업은 농사 기간은. 근데 지금 이 왜 농기구가 이렇게 올 5월달부터 이렇게 퍼포먼스 좋게 끝까지 올라갔던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곡물가 인상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하면서 농기계에 관련된 게 주목이 된 겁니다. 그게 미국의 디어 앤 컴퍼니가 이제 주가 상승을 하면 동일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바로 TYM 대동 LS, 엠프론이라는 게가 이제 우리나라 농업기구를 만드는데,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기계가 농기구,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안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격이 비싼지를 모르는데, 웬만한 제네시스 G90보다 비쌉니다. 그만큼 한 대에 뭐 8천만원, 9천만원 호가하는 것들이 워낙 많은 종목, 그 기계들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특징이 뭐냐면, 대동도 그렇고, 엄청난 매출을 올려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보다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얼만큼 이번에 2분기에 실적을 올렸는가를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보시면요. 지금 2분기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매출이 4,112억입니다. 4,112억. 이거를 곱하기 4만 하면 얼마겠습니까? 1조 2천입니다. 매출액이. 이 회사가 얼마짜리 회사인데? 3,800억짜리 회사입니다. 자기 몸집보다도 4배를 더 매출을 만들어서 판매한 회사고 영업이익이 539억이 나왔습니다. 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이게 단단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어제 오늘 계속 대동 뭐 기계부터 시작해서 대동 관련 종목들이 조금 많이 끊임없이 올라섰거든요. 자, TYN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님께 한번 좀 점검차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구간 자체가요, 이 구간이 지금 진입한 구간이 7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박스 코난에서 횡보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너무 급락을 했어요. 많이 9%가 거의 8% 빠졌네요. 8.09%가 빠졌네요. 급락을 했는데 21일평을 이제 무너졌어요. 지금 보면 몸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진짜 진단 잘하신 거예요. 그냥 여기서 혹시라도 마이너스 3%만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시장에 3%만 딱 떨어진다고 했으면 그냥 가감없이 청산하십시오. 다시 재진입 구간을 설정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지지할 수 있는 그게 부분이 없어요.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뚫려 있다는 거, 뚫려 있어요. 아니 근데 왜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가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냐 하면 삼성전자와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워낙 이게 디어앤 컴퍼니를 기본적으로 국제기계가 KM이랑 국제기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TYM 자체도 일단은 뭐 기계도 많이 만들지만 같이 수입 병용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매출은 나왔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로 소멸이에요. 그리고 지금 농업 관련된 비수기예요. 비수기. 그러면 언제 봐야 되냐. 시간 지나서 8월 중순 이후로 봐야 돼요. 8월 9월 달 이럴 때를. 그때를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으시면 급락과 등락을 반복하면서 박스 장세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 매출이 깡패입니다. 제조업의 특징은 매출이 깡패예요. 이 정도로 매출을 내줄 수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 2,500개 기업들 쭉 한번 나열해가지고 한번 가져보십시오. 농업은요. 그 나라의 기본적인 산업입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선진국 다 가보십시오. 다 모든 거는 자기 나라들 자급할 수 있는 식량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강대국이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뭐 컴퓨터 잘 만들고 전기차 잘 만든다고 그것만 선진국 강대국 되는 거 아닙니다. 기초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혹시 곡물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돈이 안 되더라도 그는 국가의 기금을 가지고 그런데 농업에다가 계속 투자하고 진흥하는 이유는 기초적인 산업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발전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꼭 한번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 시점부터는 약간 비수기 시즌에 그냥 돌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돌입했다고 보시면 되고 횡보 장세인데 일단은 2분기 실적은 나왔고 그렇다면 그 등락이 반복될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조금 3% 그냥 마이너스 3%만 됐을 때 그냥 손절하고 빠졌다가 다음 진입구간에 들어가세요. 다음 진입구간에 가면 내일 한번 월요일날 장이 있어가지고 시장에 사실 3%가 빠진다. 2200원대까지 딱 떨어진다. 2200원대에 딱 부딪혔다. 그러면 바로 그냥 손 빨리 나오셔가지고 기다렸다가 다시 추세가 안정됐을 때 다시 재진입했을 때는 퍼포먼스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면 줄 때는 시원시원하게 올라갑니다. 그냥. 숨도 안 쉬고 올라가요. 숨도 안 쉬고. 쭉쭉 올라갑니다. 예. 3837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누를 때는 쭉쭉 눌러주고. 원래 좋은 종목들은요, 눌림목일 때 제대로 한번 쿡 눌러줍니다. 근데 눌림목에서 제대로 눌려주고 횡보를 치다가 내려가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경우가 곡물가가 지금 안정권이에요.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유부터 시작해서. 그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3% 빠지면 손절하고 다음 진입을 노리자. 아니면 좀 더 그냥 기다려서, 아니, 어차피 뭐,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러면 2100원까지도, 2188원까지 열려있어요. 2188원. 요 구간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2100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절할 거냐, 아니면 끝까지 갈 거냐 했는데, 저는 손절을 일단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지금 분위기상은 좀 아니다고 봐집니다. 다음에 언제든 충분히 진입할 수 있고가 많습니다. 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 자체는 괜찮은데, 이제 이게,
농사랑 관련돼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시기가 상당히 중요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미스가 있었었고 그래서 우선은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첫 번째 전략을 삼으시고 예. 나중에 타이밍을 다시 잡아서 제대로 들어가면 또 폭발력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해결되셨습니까,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꼭 한번 연락 또 주세요. 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트랙터 관련된 기업 TYM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또 이어서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부터 정말 빨리 시간이 지나가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들어온 종목인데, 네, 그렇습니다. 2부 때 접수받은 종목이에요. 맞아요. 자, 지금 유튜브에서. 인증. 담비꼬야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요즘에 매수 문의가 이렇게 들어오네요. 슬슬 아니, 이런 것도 감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이제 올라갈 네. 때 된 거 아니냐는 걸 또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보내주신 종목은요. 물류 대란 우려가 상존해 있는데 KCTC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류주죠. 지난 코로나 시국 때 정말 코로나 신규 확진자 많아졌을 네. 때 택배 관련된 종목들 잘 갔으니까 한때는 만 원도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4,700원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 자, 물류대란 우려가 상존해 있는데 매수를 해도 될지 김영우 전문가께 여쭤봤거든요. 자, 종목이 많이 주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KCTC 지금 매수해도 괜찮습니까? 네, KCTC 일단 제 기준으로는 매수 타점이 한번 나왔어요. 지금 좀 차트를 보시면 아쉬운데 자 오늘 엔벨로프 20선에 대해서 한번 세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22일에 종가 무너뜨렸고 그리고 23일에도 종가 아래서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거 두 가지 구간. 22일에 매수를 하셨어도 조금 이틀 거래일만 버틴다면 이 수익권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과대낙폭을 잡을 때는 이 엔벨로프 20선이 굉장히 잘 맞다라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매수가 가능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중국의 코로나 정책 때문에 물류 대란이 일어났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가뜩이나 수입 수출이 없었는데 중국까지 봉쇄를 해버리니까 이 물류 대란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외치면서 상하이가 봉쇄가 되었고 그리고 상하이를 출입하는 뭐 해운이라든지 아니면 항공편 쪽이 많이 막히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쇄 반응으로 선적의 대기 시간들이 늘어났고 내륙 운송도 지연이 되면서 물류 창고에 대한 그런 여유도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추가적으로 대체 항구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이 물류 대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시 중국의 봉쇄가 끝나게 된다면 이 창고에 물려 있는 그런 물량들이 풀리면서 다시 한번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그럼 또 운송 운임료가 또 상승을 하게 되겠죠. 또 운송 운임료가 상승을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뭐 BDI 지수를 많이 기준 잡는데 또 상승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운임료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해운주들 HMM이라든지 펜오션 같은 종목들이 또 한번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올라가면서 수혜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KCTC는 컨테이너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항만하여 운송 보관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물류 대란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 맞습니다. 맞으나 지금 현재 코로나 봉쇄령이 다시 한번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 KCTC는 이 항만 하역에 대한 그런 매출들이 늘어날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이 어떤 시대라는 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인의 구매력이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B2C 즉 회사 대 개인의 회사보다는 B2B 회사 대 회사의 운송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매력적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수출입을 주요 사업까지 한다? 그렇다면 그런 회사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이런 시장에서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으로는 뭐 한진이라는 그런 종목도 있고요. 한진도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KCTC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게 있는 게, 이거는 쿠팡 관련주로 한번 묶였단 말이죠. 자, 쿠팡 관련주로 지금 테마적으로 굉장히 크게 묶였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자, 이 차트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줄여보시면, 여기 지금 이 앞전에 원래 기존 사업을 할 때는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쿠팡이 끼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거래량 차트로,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거래량 캔들 자체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쿠팡에 대한, 여전히 저는, 이 매물대가 아직 빠지지 않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쿠팡이 끼어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 이 KCTC는 최근에 나왔던, 여기 지금,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4,000원 라인. 이 4,000원 라인이 적정 매수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KCTC는. 근데 지금 현재 4,710원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로나, 제로 코로나 상황이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KCTC는 매수 타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만약에 잡아보신다면 저는 분할 매수로 잡아봐야 된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KCTC라는 종목은 쿠팡에 대한 매물대 소화가 좀 많이 빠졌고, 그 다음부터 지금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 KCTC 펀더멘탈에 집중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으로 5천 원 아래. 지금 4,700원인데 5,000원 아래 4,500원 아래에서부터 지금 잡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담비꼬야님께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으신다면 저는 4,000원 아래에서부터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지금 구간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깝긴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시청자분 담비꼬야님께서는 4,500원에서 4,000원 아래에서부터 잡아보시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비꼬야님께서 KCTC 매수해도 될까요? 여쭤보셨는데요. 조금 더 아래 구간에서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 전해주셨네요. 네. 자, 이렇게 담비꼬야님의 KCTC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벌써 1부, 2부까지 2시간의 시간이 금세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2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주신 두 분의 전문가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진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모여볼까요? 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또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월이 힘들었었고 7월도 약간씩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FOMC만 남은 상태에서 7월의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하면서 다가오는 이런 회복의 시간들 잘 수익으로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